몰라 몰라. 나래. 몰라. 그냥 있잖아. 그전보다 살기가 좋다. 나는 그 교회 가면 그 이렇게 뭘 간증이라지 간증. 막 갑자기 이런 뭔가를 받아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이제 변화됐고. 그런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거는 그것도 율법입니다. 우리 진짜는 있잖아. 내 속에 일렁거리는 파도가 없어요. 그냥 저게 편안하네. 그냥 오늘 아무 일 없었네. 혼자 있어도 이렇게 그냥 뭐 심심하다 뭐 멋졌다 혼자 있어서도 멋졌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살았네. 기다리고. 살았네. 그런데 그게 허무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고 있잖아. 그게 있잖아. 정말로 자기를 사는 날이에요. 내 안에 송사가 없어져. 내 안에서 그전에 뭐 잘못되면 송사, 괴로움이 찝찝하고 내가 잘못해. 예를 들어서 죄책감. 그게 성경에 보면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밤낮으로 송사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이게 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그전에 남한테 뭐 잘못하면 이게 좀 찝찝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 왜? 법을 넘었으면 은혜 아니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는 내가 무엇은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어져요. 그걸 나중에 처음에 몰랐는데 그게 서서히 안개 거치듯이 거치면서 그냥 편해져.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커피. 또 그것만 틀렸어. 그거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잖아. 그러면 왜 싱가포르 가면 뭐 300만원이 100만원 벌금을 물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울 때는 그 법에서 자유롭지 못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있잖아. 우리는 있잖아. 1000만원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자유야. 그렇죠.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자유야. 뭐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을 있잖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뭐를 조금 먹어야 되겠다 살찌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있잖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있잖아 소화가 안 돼갖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예 그건 있잖아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먹어야겠다 많이 먹어야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게 삶에서 있잖아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삶에 우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지 그게. 그러니까 뭐 법이 어쩌고 너무 어렵고 이제 우리는 자기가 현실로 살면 법이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해. 그냥 자기 사는 이야기를 그냥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살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지. 오늘 오면서 이런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그 사회적인 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디 표현으로도 율법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 부모는 이래야 된다,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뭐 법은 지켜야 된다, 뭐 사람으로서 기본된 도리는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그냥 우리 안에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으로 살면 우리나라에 살고 세상에 사람으로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김창 형제 말씀으로 하자면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약자가 안 되고 강자로 살 수 있는 그걸 자꾸 해갖고 그게 타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타자고 율법이고 어떤 그 하나의 저기인데 그걸 깨면 은혜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깨? 그건 깨는 게 아니야. 그건 넘어. 그냥 알면 돼. 관념만 바뀌면 돼. 똑같아. 다 똑같은데 내가 법은 여전히 이건 있어. 이건 법이다. 이건 은혜다. 이게 따지는 자체가 법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나도 몰랐는데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몰랐는데 이 내가 컴퓨터 포맷 하잖아요. 포맷 해가지고 멍 했는데 어느 순간 서서히 관념이 바뀌어. 관념이 바뀌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 내가 하나님이네. 옛날부터 법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속에서 에이 뭔 소리냐 그랬단 말이야. 속에서 내 속에서 시원하게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시원하게 더 내가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는 율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에이 소리가 안 나와. 처음엔 나왔어. 은혜 넘어갔어도. 근데 이제는 관념이 바뀌니까 서서히 바뀌어요. 이게 바뀌려면. 관념이 엄청 시간이 필요. 관념이. 변하는 건 관념밖에 없어. 그래. 내 관념. 그전에는 그렇지. 내 생각. 내 생각의 틀. 내 생각만 바뀌는데. 그게 법이요. 내 마음의 법. 내 생각이 내 마음의 법을 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사람이 이렇게 죽었단 말이야 다. 근데 그게 어느새 머리가 그냥 그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관념만 바뀌면 어? 주절로 그냥 넘어간 순간, 거야. 어느 순간 되어져 있는 나를 본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냥 편해져. 느끼려고. 네. 그전에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판단을 안 하게 돼. 그래. 그러니까 화승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찬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하찬이 여전히 그렇게 해도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귀는 신랑이 말하는 말에 귀가 가 있어. 그 신랑이 직원들한테 뭔가 조금 직원들한테 그 조금 언짢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잠깐 들으면 그것이 다 들려. 그것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소리는 자기가 손해 보는 소리인데 계속 나 혼자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불안해해. 직원이 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마음 아파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 그게 하루 종일 들어있으니까. 우쭈어야 되겠네. 염라대왕이. 아니, 가만있어 봐, 그래. 아니, 그럼 우쭈어야 돼, 그거를.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게. 100번 넘어가다는데. 그리고 오라버니가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기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됐겠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있어. 발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있잖아 과정. 3번에서 4번 이렇게 해도 있잖아 감동 못 받는 이유가 있어. 처음에는 있잖아 어? 아니 처음에는 있잖아 그게 막 엄청난 거가 싶어갖고 있잖아 그렇겠어 그랬는데 있잖아 지금은 엄청난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이제 자기 이야기. 오라버니의 3번에 4번 이제 자기는 또 A에서 뭐 F로 간다든지 뭐 말 달라. 다 달라.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이 있다는 거지. 아니, 그 과정. 과정에서, 응?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3번에, 4월에서 나를 넘어가는데 하루 만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죽어도 못 넘어간 사람도 있고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5년 걸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어떨 때 뭐 한 달 두 번도 가고 뭐 그 가면 넘느라고 고생한다 싶을 때가 있는 거야. 그거 나도 안 됐지만은 보이는 건 보이고 들리는 건 들리는 거야. 왜냐하면 상식이 있으니까. 아, 오라버니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는 또 극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갖고 그러니까 있잖아 100사람은 100사람 1000사람은 1000사람 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럼 나는 이런데 그거를 그렇게 저게 신랑 극하는 거 고치고 안 하면 좋은데 극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게 있잖아 내면을 튼튼하게 가잖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예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어갖고 어느 날 있잖아. 어느 날 신랑 좋게도 괜찮네. 어머니는 내가 그때는 못 좋겠는데. 그게 신랑도 지금 보면 내가 되게 편안해졌대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없대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탁 낫는 거는 있잖아. 마약밖에 없어.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마약도 깨면 다. 너무 애타지 말고 억지로 가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봐. 사람은 언나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잖아요. 똑같은 영적도. 다른 교회 댕기잖아요. 가보니까 아니니까 딴 데로 갔잖아. 아니니까 또 옮기잖아. 지금 때에 진검다리처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어울리다 보면 그 흐름이 있고 물이 동한다고. 그 영적 물이 아무 모르는 새 이 안에서 물이 안에서 이 흐름이 있고
또 내가 아니라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도와줘요. 또 때가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근데 누구든지 다 가게 돼 있어. 졸리대, 졸리. 근데 좀 느긋하게 그 좀 이렇게 해보고 자꾸 이렇게도 가보고 아니면 저쪽으로도 갔다가도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백도 해봤다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 김자매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봅니다. 우리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인기척을 느끼잖아요. 신기척을 느끼는 그 체험 좀 예민해지면 그래 들을 귀 있는 자는 신기척을 느낄 수가 있다고. 인기척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오가 느낌인데 신 신기척 신 신이 신이 나한테 신이 말하는 나한테. 것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럼 그걸 들으면 그거를 무시하면은 점점 이게 이건 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신기척을 다 느껴본 경험이 누구든지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넘어갔을 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그 체험행을 알려줄게요. 남한테 해로운 일을 했어. 찜찜해져. 남한테 좋은 일을 했어. 흐뭇하죠. 그게 신기척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탁 안기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신이 나한테 기척을 해주는 거요. 근데 그걸 무시하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걸 그냥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딱 나한테 안기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난 주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탁 끌어안고, 아니, 그걸 빼다고 과먹듯이 석달, 늑달, 1년, 2년 다 과먹고 앉아서. 나도 그거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였거든요. 근데 죽음은 하나님이 신이 주관하신다라는 표현을 딱 들었는데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안기죠, 그 말씀이. 네. 그럼 그걸 꼭 끌어안고 만나거든요, 그게. 그거를 무시하면 그냥 사그러지고 말아요. 근데 그걸 끌어안고 내가 그걸 경작을 해야 돼. 하나님이 땅이 경작하는 자가 없으므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더라. 그래서 내가 경작을 하는 게 말씀 안겼을 때 그것을 품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 살게 되더라고. 그게 이제 말씀을 끌어안고 그 주신 말씀을 내가 계속 여기서 저 안에 과먹어. 그게 내가 그 이치에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 말씀이 탁 예를 들어 안겼다. 그러면은 아니요, 사실은 내가 그거 아직 택도 없거든? 그런데도 그 마음을 꼭 품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1년, 2년, 3년 있다 보면, 어? 내가 그거 안에 있네? 그 말씀 안에 내가 와 있네? 이게 되다니까. 이제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예언이 와갖고, 이제 오래 있으면 성취가 되는 말씀, 그게 삶으로 사라지는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내가 그 말을 계속 이렇게 대세교실을 하고, 내 안에 좀 위안도 갖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면서 조금 아이들하고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게 결론이 뭐냐 하면요. 그게 다 내가 불행해질까봐 걱정, 내가 죽을까봐 결론은 죽는 거에 가 있거든. 근데 이 죽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다 게임 아웃이야. 그 안에 다 밑에 죽음이 제일 요 고봉이거든. 밑에 있는 거는 끝나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이제 가는데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3장 3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부터 읽을게요. 3줄씩 1장 1절씩 3절씩 안경을 써야 되는데 네. 1, 2, 3 이렇게 그 다음 사람은 4, 5, 6 이렇게 그럼 세 절 더 읽고 싶으면 더 읽어도 돼요? 뭐 원하신 대로 하세요. 여기까지잖아요. 예. 이 3절 아주 자, 맛있는 것입니다. 갑시다. 잘 먹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난 이거 읽기가 좀 힘들던데. 안 보여? 네? 안 보여? 아니 표현 자체가 그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9절까지 8절. 바람이 밤이 바람이 임으로 볼매 저는 패스할게요. 7절. 내가 그 소리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의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지금부터는 한 절씩만 읽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전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계시다
참 되시다는 것을 일컫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같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속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을 읽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에 대한. 요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이 안에가 지금까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진짜? 아이, 교회도 조금 다녔으면서. 조금 다녔어. 그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네? 어떻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어떤 내용을? 이런 그 대사 자체가. 그럴까 우리가 뭐냐 예배 막 시작할 때 그런 예배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 잠잠할지어다 뭐 이러면서 시작할 때 그런 것부터 해서 다른 청기와 청기 있다잉. 아 그래요? 근데 어떤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말한 거예요? 어떤 구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이렇게. 여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니. 그건 핵심이에요. 다. 그 다 있잖아요. 아주 뼈에 박혔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표현은 솔직히 이제 조금 무섭긴 해요. 근데 그건 싫은 것 같아요. 진노가 있으니까. 진노를 무서워하시네. 이 말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진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다 그랬거든요.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죽으면 있잖아. 엄청 잘 살아. 죽어야 사는 거야. 성경에는 죽고 나야 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죽어야지 이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 안 무서워. 진노도 안 무서워. 화도 안 무섭고 있잖아. 저게 지옥도 안 무섭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래요. 그 말은 저기 불교 쪽에서 한번 들었던 것 같아. 불교 그 유튜브. 근데 그게 있잖아 들어갖고 안 되고 그 경험을 해야지 있잖아 이제 아 이게 인생은 이거구나 그때서 이야기한다니까. 언니가 말한 거하고 거기서 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그 내용의 그 이야기. 머리 겁나 좋다. 여들은 게임 마치고 저들은 거 다 알고요. 이렇게 막 짜가지가 있잖아. 팽팽 돌아가는 게 돈이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게 죽음에 진노 이런 거 안 받으려고 머리 겁나겠죠. 겁나겠죠. 나는 18절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19절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그 이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 일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강한 자한테는 깨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약한 자한테는 더 같이 짓밟으려고 그러고 말을 그냥 아주 거칠게 하고 그게 굉장히 이제 거슬려서 그렇게 하지 말려고 하는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한테는 그 모습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그 모습이 본인한테는 더 많은 거를 못 봐. 못 보고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보면은 누르를 끼고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고. 근데 하나 일을 하면서 웃게 만드는 거는 아주 신사답게 생긴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리고 싹 비워 갖고 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비웠지요 이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랬대.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먹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거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웃었거든. 그랬더니 자기도 웃으면서 하트를 날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 마음에 참 저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좀 밝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지금 우리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른이나 노인네나 아이들이나 인정욕구에 그 약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뭘 하나 아우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좋아가지고 얼굴이 확 펴지고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러면서 인상을 팍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빛 가운데 아름다운 그 이렇게 환경을 주고 이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빛 가운데 살 수가 있고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어둠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 마음이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밝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이 지적해도 아 어떤 사람은 아 그랬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와서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을 째리고 알았어요 하고서 싹 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참 많아. 그래서 아유 참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다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은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일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 웃으면서 잘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투정을 얼마나 부리는지 어, 저 사람이 나한테 눈을 켜고 갔어 어, 잠깐만 신경질 나 엄마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봐. 똑같은 환경에서 있으면서도 그걸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말 불쾌해가지고 막 이게 자기 분노를 이게 못 삭여가지고서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어떻게 사는 건가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사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게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통 가운데 그 화를 내 분 여기서 분을 못 삭이면은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자기를 진노 가운데 거두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가둬놓고서는 그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는 참 나부터도 누가 인정해주면 좋아하잖아. 누가 그렇게 하고 누가 나를 막 지적하고 이렇게 판단하라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인정욕구에 참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인정욕구가 막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존재감 드러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요. 그 정지하는 이것이 곧 세상의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 빛을 못 보는 거야, 빛이. 그러니까 빛 가운데 못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번 주에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나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오정이
우정이가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여기를 다시 오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이제 진도에 저기 해남 가갖고 영암 가서 극하고 적하고 다시 이제 또 이제 이런 깊은 자기 속에 그게 이제 거듭남이거든. 새로 태어난 거야 그게. 그때의 우정이가 아니야. 완전 딴 우정이야 그게.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 찾아와갖고 거듭나갖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또 깜짝 놀라죠.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거를 바람이 불대? 어디서 오는지 바람 부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 정말로 3일에서 4일 건너갔어. 그러면 있잖아. 그거 어떻게 가요? 바람이 부는 그걸 모른다니까.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고 알듯이 삶을 잘 모른다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는 데 있잖아. 되어진 거 보고 어느 날 그걸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나는 그래서 있잖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있잖아 성경에 오늘 이야기하는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로 거듭나갖고 우정이가 우정이를 찾는 거거든. 그게 이제 진짜 자기를 찾는 건데 그 기쁨이 있잖아. 신랑 친구가 그게 잔칫날이거든요. 잔칫날에 그 신랑 친구가 기뻐하는 있잖아. 내가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갖고는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있잖아. 그 흥분이 저는 한참까지 갔어요. 가갖고 내가 있잖아. 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갖고. 그래도 내가 밥하고 여기 있으니 이런 기쁨을 맛보는 걸 싶어갖고 있잖아. 무한정 저게 기쁨이 나한테 있은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해남에서 이렇게. 해남에서. 어쨌든 이런저런 계기가 돼갖고. 언제 뭐 태어난 그거는 모르는데 그것도 바람이라 했잖아. 그게 거듭남이 바람이니까 이런저런 걸 해갖고 이제 새바람을 일으키는 거지. 새로 태어난 거.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사람은 아닌 거지. 새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도 하물며 계속 바뀐다. 뼈가 제일 이렇게 바뀌지 맨날 다 바뀌어갖고 어제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고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이런 걸 그러면서 이제 이 여기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어둠을 어둡고 밝다. 뭐 하나님 아버지 일은 이거는 내가 나를 만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내 속에는 하나님. 그걸 만나는 게 하나님 일. 만나서 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 일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면 다 대통령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는 내 일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인 거지. 그러니까 있잖아. 그래서 아까 뭐 진노도 했잖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36절에 끝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공황장애 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신랑이 저 어떤 사람한테 말 잘못할까봐 걱정하고 그게 있잖아. 진노 아래에 있고 있잖아. 지옥에 사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만나면 그게 없어져요. 없어져가지고 있잖아. 그거는 신랑이 그러면서 객관화 보면서도 있잖아. 충분히 그 사람이 그것도 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염려해갖고 있잖아.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나 자신도 객관화시키고 그러면 있잖아 굉장히 편해. 그러니까 요즘 아저씨가 어떤 사람한테 실수해도 막 안 이러잖아. 왜냐하면 그 신랑이 나니까. 그래서 막 그게 있잖아. 지금 그 신랑도 나 아들도 나 나도 나 그래갖고는 그게 진노 아래에 있고 불안한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이 길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말하면 이걸 갖다가 내 속에 있는 파도라 얘기하고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출렁거리는 그 잔잔함을 맛보기 위해서 나는 이 길로 달려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일이에요. 불교나 종교를 떠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이제 뭐 다른 사람도 여기 와갖고 이제 거듭나고 막 이러면은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 이게 나는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김치 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읽을 때마다 감격이 잘 되겠어. 이상입니다. 아멘. 그게 깨져야 될 것 같아. 너는 너 아들은 아들, 신랑은 신랑, 나는 나. 그랬을 때 자꾸 언니랑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아 그래 그거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왜 또 까먹지? 왜냐면 남의 소리니까. 자기 안에서 그게 깨달아져야 돼. 다시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남의 소리는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있잖아. 평생 걸려. 평생. 평생. 여기서. 순간 아 그래 언니 그건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적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남의 얘기 그러니까, 들으면 금방 없어져 버려. 네, 근데 자기가 직접 보고 적어야 돼.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냥 신랑은 신랑, 나는 나를 찾아가는 내가 편안해지고 하는데 나는 편안해지면 아 그게 이제 적인 거죠. 3일을 그 저기 율법 마누라고 엄마고 어 자식인데 어떻게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 나의 그 율법 안에서 자식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엄마로서 이러면 되겠나, 기본은 해야지. 막 그 안에서 이게 헤매는 거지. 그러면서, 뭐,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또 부딪히고, 하면서도 부딪히고.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 거지. 내가 그 율법에서 깨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그게 그게 그래서 그 지금은 뭐 해야 돼 하지 말고 지금 하는 대로 잘 해요 그냥 뭐 아유 뭐 안 되잖아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어느 날 있잖아 커서 있다니까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놓는다. 지금도 또 머리 굴리고 있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어느 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지금은 안 돼도 있잖아. 내일 되면 돼요. 저 있어. 그러니까. 아, 내일 되면 되겠지. 지금은 안 되는데 내일 되면 되겠지. 이러면 가면 되잖아. 된다니까. 그걸 붙들고만 있으면 내가 창조자예요. 다 자기 길을 자기가 창조한다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해요. 내 길을. 그래도 다 다른 거야. 창조자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창조자고.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뭐 애달걸 하지 말되 그 끈을 놓지 말고 있으면 돼. 끈을 어떻게 해요? 끈 뭐예요? 아, 그 끈 조금은 느낄 것 같아요. 그 끈을 놓지 말고 그거를 자원이가 죽어도 놓지 말아야 돼. 그거를. 그럼 결국은 그게 해결이 돼. 왜? 내가 거기에 갈망하면 그 내에 갈망하는 마음이 그 길을 창조해 나가더라니까. 내가 창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여기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를 찾는 그 길,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그래서 있잖아. 나그네 길에 본향을 찾아 나가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나를 찾는 거. 그게 나그네 길에 찾아가고 나를 찾는 그게 있잖아. 나그네 길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그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에 있는 있는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아들 속에 네가 내고 내가 네고 그게 있잖아. 뭔지를 알면서 있잖아.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관계인데 너무 끈끈하고 아름답잖아요. 이런 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 그럴 답 없지.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나오는 거야. 우주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럼 자연도 마찬가지.
그 연결되어 있는 거 이따 그림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면 끝을 내고 어떻게? 아, 말씀 하세요. 요한복음 3장 읽고. 형제님은? 아, 저는 그 말 않고 있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또 형제님하고 시켜줘서 고맙다는 말이라고. 천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천단. 왜냐면은 이 말을 하면은 손해가 더 많더라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말하다가. 그것도 괜찮죠. 좋은 일을. 내 이야기 하는데 중간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깨닫고 알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면은 말 안 해도 되지. 아, 말 안 해도 되더라고. 근데 말 안 하고 있으면은 또 거기서 빛이 난다 하더라고. 말하면 빛이 안 난다고. 빛이 인정받으려고 안 하는 거네. 인정받으려고. 나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똑같네. 제발 그러지 좀 마. 인위적으로. 나는 궁금하니까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들으려고 하고. 그거 그거가 더 달라요. 질이. 그거는. 질이 달라. 겁이 달라. 겁이 달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 안 돼. 다 달라. 그는 그 얘기를 가는 거니까 그냥 잘 가. 내가 책임질 일도 없어. 그래, 내 도, 그냥. 내비도도 큰 도예요, 아주. 그게. 맞아요, 맞아요. 네, 내비도. 강장은, 강장은 한마디 하세요. 관심을 사지 말고 내 도. 그게 진짜 큰 도예요. 나는 여기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있죠. 네. 그 다음에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네.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또 21절에도 행위가. 네. 행한 것.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예전에 이제 교회의 율법 아래 있을 때 읽었던 거 하고 지금 이제 회개한 후에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회개한 후에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번 행해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나님 안에서 이 행위를 좀 선한 행위 어쩌면 그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행위를 해보려고 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땅의 일은 뭐고 하늘 일은 뭐지? 뭐가 하늘 일이고 뭐가 땅의 일일까? 또 31절을 보면은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대. 땅에 속한 게 뭐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건 뭐지? 또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는 건 뭐지? 뭐 이런 그 질문이 마음속에 들면서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 말씀을 그는 누구야? 예수. 예수고 나는 누구야? 요한이잖아.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관점에서 내 내면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구야? 그는 거듭나지 못한 그거. 나는 새로 난 독생자고. 그럴까? 형님 역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네. 그는 흥해야 되고 그는 내 안에 있는 그는 흥해야 되고 그러니까 겉사람이 쇠하고 속사람은 흥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제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반대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니까. 일본 기념 이 나는
이 겉사람은 오감으로서는 아니라 그랬는데 내 안에 이 기품 안에서는 거부해. 내 겉사람은 완전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바뀌기 쉬워요.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하면 좀 빡시게 좀 독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새 또 튕그러져. 왜? 속사람이 안 바뀌더라. 이 관념, 그 안에 감정, 감정이 무의식이 안 바뀌면은 관념이 안 바뀌어. 무의식이 바뀌어야 관념이 바뀌더라니까. 근데 무의식 바뀌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해고 실패하고 끝없이 실패하면서 서서히 기울어 가더라니까. 이게 엄청 시간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진짜 그래서 빡세. 그래도 안 돼. 흥한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잘 된다. 응. 성공한다. 흥이 난다. 아니, 흥이 난다가 아니고 흥한다. 성공한다. 망한다 반대. 흥한다. 흥망성. 그러니까 겉사람이 쇠퇴하고 속사람이 흥해야 돼. 그는 나의 속사람은 흥하고 겉사람은, 그러니까 여태는 겉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점점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이 관념이 바뀌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언제는 누가 날 건드리면 팍 그냥 폭발해. 근데 그 감정이 내면 안에 있는 게 나도 모르게 탁 튀어오거든. 근데 이 아주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탁 튀어올라오면 그게 보여. 그 다음에는 그럼 따로 올라오는 게 탁 보면 그전엔 따다닥 힘이 헤쳤단 말이야. 같이 똑같이. 근데 이제 탁 튀어는 또 왔구나. 그래도 딱 보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한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하면은 튀어나와서 신경도 안 써.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히 그와 같이 어울리진 않고 냅둬. 미친놈 미치게 놔둬야지. 내가 왜 같이 따로 대들어서 미치냐고. 그게 되더라니까. 알아 들어요. 그때 그 김창호 쌤이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칭찬을 해도 그래는 누가 뭐 이렇게 저기를 해도 그냥 그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조금 하는 거지만 남편이 이제 극할 때 막 그거 조바심이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잖아. 오 이거 내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있잖아. 그 전에 이게 내 나를 잡고 있는 이거 가짜 나야. 나가 지금 이거 이 발동을 하네 이러면서 그걸 한번 보라니까. 올라오는 걸 딱 봐. 그거를. 그게 두려움을. 내가 불안한 그런 마음을 내가 나를 보라고. 그거를 보면 있잖아. 그게 가짜구나. 나를 자꾸 여태까지 잡고 있는 오염이라고 했던 그게 있잖아. 가짜 오염인 거야, 그게. 그게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야지 진짜 안에 있는 내가 나오는 거거든. 그 진짜 안에 나오는 거는 있잖아. 불안하지가 않아요. 뭐 흔들리지가 않아. 이거는 정말로 평강이야. 그러니까 있잖아. 그거를 한번 이거를 이제 지금은 그걸 이론인데도 보면 있잖아. 봐진다니까. 아까 신기척이 나온다 그랬잖아. 거기 나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요거 가짜라더니 정말 이게 가짜인가? 내 불안해하는 게 이게 그렇게 해도 현실에 하나 달라질 것도 없고 그거 해도 저기가 결론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극하면 신랑이 극하면 불안하잖아. 그런데 그게 가짜라니까, 그게. 그걸 한번 보라니까. 그거 보면, 그거 달라져. 이거 가짜라더니 내가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했지? 이것이 명상이다라는 그 유튜브를 하나 본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고 이렇게 딱 하면, 계속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명상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울 거라고 해서 아예 시도 자체를 못했어요. 어디를 간다거나 그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나는 좀 힘드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명상이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명상은 어떤 잡념이 들어오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 알아차리는 거. 보기만 해. 움켜쥐지 마라. 뱀이거든. 뱀 대가리. 움켜쥐면 대가리를 물려. 그냥 냅둬, 그냥.
그러니까 내가 명상하는 가운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 생각도 났다 저 생각도 났다 할 때마다 그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그 느끼는 게 그게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관찰자. 그러니까 이제 저게 우리는 이제 기천 형님 통해서 이제 자기가 찾는 여행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있잖아 그걸 배우니까 아 여행은 그렇다 한 바짝 가신 분이 여행 갈 때는 옷은 이렇게 입고 배낭은 이렇게 짊어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건너고 그것만 있어도 있잖아 아 이게 지금 도랑이구나 돌을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면 다리를 넓게 해야 되는구나 좁게 해야 되는구나 요거 알아차리면 그 강도 쉽게 건널 수 있고 산도 넘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화가 올라왔네 저분이 그걸 알아차리고 아 화가 올라오니까 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되는데 그거는 되는데 신랑을 염려하고 신랑한테 그 했다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보면 돼 아 내 지금 신랑을 지금 쓸데없이 지금 염려하고 있네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그거 뱀이네 잡으면 안 된다 가짜네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네 요렇게까지만 봐보면 그게 있잖아. 안 돼. 아, 뭔가 걱정이 들어오면 잡은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신랑이 아, 이렇게 하면 신랑이 화가 났네 하는 건 보이는데 네. 내가 염려할 지금 나 염려하고 있네 이거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거는 보는데 내 거를 지금 못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하면 내 거를 보라고. 아, 나 지금 또 염려하고 있네. 왜 그거 염려하니? 이렇게 나한테 반문을 하고 나를 보라고 내 마음을 보라고 그거는 눈 감고 명상하는 것보다도 직관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염려가 탁 떠나가 그럼 다시 또 염려가 들어오면은 또 들어왔니? 또 염려하니? 왜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잖아 나한테 그러면은 놀래가지고 또 그게 또 떠나가고 그지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그게 이제 없어져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싶어요. 남편 딱 생각이 날라하면은 남편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봐. 그렇지. 뭐든지 나를 보라. 나는 안 보고 맨 바깥에만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염려가 내게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너는 왜 그거 염려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나를 보는 거야, 나를. 그 사람을 보는 거야. 뭐든지 날 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치료가 근데, 되고,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땅에 속하여 땅에서 났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걸 말하는 이거는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 그렇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그, 내 생각으로, 뭐든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하늘에서 오시는 일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은 이 생각 너머에 이제 맞아, 우리가 넘어. 지향해서 가는 그 너머에 네. 우리가 이제 지향해서 가는데 여기서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할 때 그 김창훈 이제 언젠가 말씀할 때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네. I am he 네. 했었잖아요 네. 그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성소의 지성소의 그 진짜 나 그는 해야 되고 예. 그렇지. 나는 점점 쇠하야 예. 하는 예. 이것이 내 여행의 중간 예. 이정표로 딱 오늘 이 말씀이 보여서 예. 그 정도로만 정확하게 궁금해도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지금 내 얘기하면 맞아주고 그게 보였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는 흥하야겠고 예. 나는 쇠하야 하는 예. 저도 잠깐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짧게 할게 저는 이게 교재니까 저도 그냥 제가 느낀 걸 좀 이야기 드려요. 저는 32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조금 마음이 이제 저한테 온 게 있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32절부터 제가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들어도 듣지 못했고 그 내게 늘 내 삶과 내 인생 속에서 증언을 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대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제게 인을 치셨고 그게 확증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근데 제가 요즘 제가 그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의 온통 전체를 한량없이 주심을 느끼고 그 느낌을 통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확증하고 그걸로 내 삶의 여유를 찾고 보여주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느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근데 정말 이제 내가 내 손에 주신 거를 알겠고 깨닫고 아 내가 이제 그렇게 사라지겠구나 하는 예언적인 것도 제가 보여지게 되고 내가 나서 내 안에 그 하나님과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요즘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김창호 의대님 동화복음을 들을 때 제가 뭐 그 첫 번째 말씀부터 108번 마지막까지 매번 참석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와서 참석할 때와 참석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제가 너무 확실하게 알았고 참석해서 현장에서 듣고 내가 돌아가서 나 혼자 또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들려져서 머리로 깨달아서 알았어 아 그렇구나 하고 집에 돌아가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내가 현장에서 지단을 붙이면서 일을 할 때는 그게 내 이야기가 돼갖고 무릎을 치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감동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현장에서 듣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을 때는 이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이 교제의 중요성을 제가 알았고 그 아는 거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참여하는 거고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그 은혜를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내 삶이 자꾸 지경이 넓혀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기 마지막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그 진노가 어떻게 저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됐냐면 동화복음 저희가 이제 그 수련회를 통해서 21장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몰랐어요. 그때 그 현장에서는 알았어. 그 현장에서 들을 때는 알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을 교절하는데 옷을 벗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지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또 바로 이제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21번을 듣기 시작하는데 옷을 벗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도마복음에 다시 꽂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마복음의 새로운 맛을 그 만나러 지금 제가 계속 요새 도마복음을 듣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마지막 절에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라가 있다 했는데 내가 그 옷을 벗어서 내가 겉과 속이 하나 되고 온전히 내가 하나 되는 그 안에 하나님으로 I am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되는 그 순간은 정말 내가 그 진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 진노는 날마다 내게 있다는 거. 그 안을 내가 그걸 벗지 못하고 그 안을 벗어나면 나는 늘 진노 안에 내가 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인자매를 통해서 방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알겠어. 근데 그가 들을 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꼭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네. 네. 간절한 바람. 네. 때가 되면 다 올라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차마 말을 못했거든. 네. 근데 용윤자매 입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멘으로 받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도 재밌다.